자, 오늘은 두 번째 건강 음식입니다. 바로 추억의 음식 수수볶음인데요. 자, 그럼 이 수수볶음이 어디서부터 좀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일단 수수가 중요하겠죠. 네. 이거 이제 수수를 이렇게 이제 담가서 네. 이제 가루를 낸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반죽을 먼저 해야 돼요. 반죽을요? 예, 예. 잎반죽을 할 거거든요. 네. 예. 그냥 잎반죽 안 하고 찬반죽 해도 되는데 잎반죽을 하는 것이 이제 반죽할 때 이제 나중에 전무칠 때 좋으니까 예,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뭐 소금을 좀 넣어도 되고요. 안 넣어도 되는데 오늘 조금만 소금을 살짝 밑간을 예, 이렇게, 예, 예, 이렇게 하고요. 예, 그다음에 요걸 이제 뜨거운 물을 우리 스님께서 요리하는 모습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머니들 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여기 나오신, 어? 한꺼번에 부시면 안 되죠. 예, 조금씩 보고하면서 해야 되는데, 왜냐면 수수가 물기가 다 틀리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그냥 확 부면 나중에 수수 부꾸미가 안 되고요. 이제 수수 수제비 만들게 생겼어요. 수수 부끄러워질 뻔 했네요. 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뭉쳐서 예, 반죽을 하시면 돼요. 제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뭐 팍팍 하려고 하는데 요리는 그러면 안 되네요. 뭐 빨리빨리 해야 될 것도 있고 네. 또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얘는 반죽할 때는 조심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한번 또 뭐 뭉치게 좀 뭐 좀 주시겠어요? 비닐장갑을? 예, 예. 여기 좀 잘 안 벗겨져서. 아, 그래, 예. 그러시니까. 예. 이거 잘 안 써봐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를. 처음 보시죠, 이거? 아니, 처음 보진 않는데 잘 안 쓰니까. 이렇게 해서 반죽을. 네. 예. 근데 그 어머니들은요, 이렇게 한 컵에 물 얼마나요? 이렇게 안 해도 이게 해세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제 몇 컵에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정확한 계량을 또 원하시죠. 예, 원하는데. 이게 수수마다 또 물기가 다 틀리니까 그래서 제일 실패를 안 하려면요 물을 조금씩 녹아가면서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저어봐야 돼요. 저어보면 맞다 싶을 때 그때 반죽을 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물을 많이 넣으면 계속 가루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씩 넣어서 하게 되면 나중에 그렇게 안 넣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죽을 해서 제가 반죽을 좀 미리 했거든요. 네. 저기 예. 이렇게 손으로 좀 친해진 다음에 수수만 반죽이 어려워요. 이게 지금은 이렇게 물르잖아, 그지? 네. 이렇게 물렀는데 해놓으면 마르네. 색깔이 틀리죠. 오, 예, 예. 색깔이 틀려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점점 물기를 머금어갖고 이렇게 데져요. 그럼 또 물을 떠놓잖아. 그럼 붙이고 나면 질질 흘러갖고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이걸 이렇게 두 개 합해가지고 계속 치대고 있을까요? 예, 좀 주물러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팥은 옛날에 서당에서 공부하면 이 팥 칠떡을 줬어요. 얘가 머리를 좋게 뇌에 영양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 공부하느냐고 뇌를 너무 많이 써서 썼죠, 예. 예, 영양을 주기 위해서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거 이렇게 좀 놓으시고요. 네. 그래서 이 팥을 삶는데 이 팥 먹으면요 소화가 안 되신다는 분이 계세요. 아, 팥이요? 예, 원래 소화가 잘 안 돼요? 그건 아니고요. 네. 이 팥은 영양이 많고 약효가 많기 때문에 약효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강한 에너지, 독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한번 삶아서 따라 버려야 하고 삶아야 돼요. 그래야 먹었을 때 굉장히 속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삶으러 네, 가볼까요? 좋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줘서 얘를 넣고 이제 좀 삶아서 이제 끓어서 한번 끓어올리면 약간 이제 물고스름한 물이 나오려고 그럴 때 요거를 이제 건져서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녹두도 그렇고 팥도 그렇고 한번 삶아서 이렇게 요리를 하면요 굉장히 먹고 났을 때 편안해요. 개운하고. 예예. 예.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끓여올랐잖아, 예. 그죠? 그럼 지금 이제 팥 냄새가 올라오면서 색깔이 이렇게 났어요, 예. 그죠? 그러면 이제 이때 이걸 이제 따라서 버려야 돼요. 물을 따라서 버린다고요? 예, 쓴맛도 없어지고 또 여기 그 생목을 넣는 게 없어져요. 독이 없어지는 거예요, 독이. 예, 그래서 얘를 이제 물 한번 버리고. 예, 버리고. 자, 이게 오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팥을 삶을 때는 찬물을 버리고 삶아야 쓴맛이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이제 이거를 다시 물을 붓고 이제 끓여서 이제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팥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또 처음부터 많이 붓지 말고 끓이다가
좀 이따 또 물 붓고 물 붓고 이렇게 여러 차례 해야지 속에까지 푹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삶아놨어요, 팥을. 네. 예, 삶아놓은 거를 이제 냄비에다가 이렇게 넣으시고. 잘 삶은 팥을. 예, 팥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청을. 예,다가 넣으면 돼요. 그래서 단 거를 좋아하신다 그랬는데, 이제 단 거를 좋아해도 이렇게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질어지니까, 네. 제가 이 정도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거 이제 단맛은 이제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스님 중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예. 이 단맛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예. 이 단맛을 어떻게 먹느냐가 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단맛이냐가, 예. 중요하죠. 그게 좀, 예.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예. 예. 가장 좋은 단맛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나라예요. 아. 그게 바로 조청이에요. 조청. 예. 쌀과 보리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은 단맛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맛은 우리 뇌에 영양을 줘요. 그래서 우리 현보러 갈 때, 예. 붙으라고 뭐 줬어요? 엿이요, 엿. 엿. 차삭 붙으라고. 아니, 엿이 붙어서 큰 게 아니라, 예. 우리 뇌에서 필요한 영양이 당하고 산소야. 아, 그래서 그동안 공부한 거 엿, 예. 먹고 이제 영양을 줘서 나오라는 거야. 컴퓨터에 입력된 거를. 예. 아, 저는 그 엿이 좀 이렇게 찐득찐득하잖아요. 예, 예. 여처럼 차삭 붙어라라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 천연의 당이 아니고 가공된 당이다 보니까, 이게 빠르게 흡수되잖아. 아. 그래서 승질을 급하게 만들어주는데 내 영양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젊은 치매 환자가 많이 발견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어머나. 그런 거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이렇게 좀 조리해서 막 으깨워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좀 맛있는 냄새 올라오네요. 미리 해놨으니까, 네. 이건 나중에 이제 좀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호박은 좀 쪄서, 예. 이것도 이렇게 쪄서 지금 김이 오르니까, 저도 이렇게 이런 찐기는 또 처음 봤는데, 예. 아주 이게 멋있네요. 멋있죠. 좋아 보이죠. 예, 최고입니다. 예. 그러네요. 예.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이것도 한 10분 정도, 10분 이렇게 정도. 쪄주시면 돼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해놓은 게, 예, 미리 있죠? 준비를 했죠. 조청 넣어서, 네. 예, 조렸어요. 근데 이거 한번 맛보실까, 이거? 제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단맛이 맞는가 몰라서. 네. 예, 저는 일부러 좀, 팥도 굉장히 달기 때문에. 네. 예. 그럼 이거 이제 팥속은 이렇게 하고요. 맛있네요. 맛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좀 더 달게 하면 되니까, 네. 얘는 이제 절구에다 좀 쪄서. 절구에, 이거를, 예. 예, 쪄서 이거를 저기 속을 만들겠습니다. 자, 저는 뭐 저뿐만, 예. 아니라 이거 좀 절구에 찍어보세요. 네, 요즘, 예. 이제, 예. 세대분들은, 예. 입맛이 좀 강한 음식들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충분히 고소하고 단맛이 우러나오긴 하는데, 아직까지 제 입맛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조금 약간 좀 약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네. 입맛이 바뀌어요. 아. 예, 조금 이제 먹다 보면, 네. 자연의 맛이 느껴요. 그래서 요거는 단호박 자체가 달잖아. 단호박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이건 하니까 요거는 좀 달게 해드릴게요. 네. 예,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이제 재료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견과류로 있어요. 우리가 겨울에 면역력도 주는 거지만, 몸에 좋은 음식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호박씨잖아요. 호박씨. 예. 그래서 옛날에 호박씨 간다 소리 들어봤어요? 아, 많이 들었죠. 예. 예, 그게 뭐냐면 호박씨가 머리를 좋게 하는 거야. 아. 이걸 먹고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엉뚱한 데 써서 호박씨 간다 그러는 거야. 호박씨 까지 말라고. 예, 예. 그래서 이제 호박씨도 이렇게 집어넣고. 예. 그 다음에 얘는 호두예요. 호두. 호두. 호두를 딱 붙이면 사람이 뇌하고 닮았어요. 맞아요. 뇌를 건강하게 해주는, 아~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이렇게 호두도 집어넣고,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요리하면은 많이 해봤잖아. 네. 위에다 솔솔솔 뿌리는 가루가 뭐죠? 잣가루. 예. 예. 얘가 그 육류 같은데 뿌리는 것은 육류가 가지고 있는 지방을 이제 좋은 걸로 바꿔주기 위한, 아~ 거예요. 그래서 장수식품에 또 하나잖아요. 지방도 많고요. 이것도 잣도 좀 집어넣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얘는 은행이에요. 은행. 예. 예. 절에 가면 은행 너무 많아요. 맞죠. 왜 그러냐면 스님들이 습한 데 살고 또 육식을 안 하기 때문에, 네. 기관지가 안 좋아져. 아~ 그럴 때 치료해주는 게 은행이에요. 아~ 예. 그래서 또 은행을 또 많이 드세요. 예. 은행. 그 다음에 또, 대추를 보고 안 먹으면 뭐 한다 그러죠? 늙는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 왜냐면 대추가 잠을 편안하게 자기 하기 때문에. 어머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골고루 넣어서 오늘 얘를 집어넣어서 이제 반죽을 하겠습니다. 네. 그 또 단호박도
간이 어떤가 보시고. 아, 이렇게 몰래 살짝 먹었고 몰래 한 박씩 까봤는데 단호박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직접 챙겨오셨나 봐요. 예예. 예. 예, 이거 젊은 그 청년들이 시골이가 농사짓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즘 귀농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잘 못 팔아. 그래서 제가 갖고 오라 했어요. 근데 얘가 조금 못생겼어. 네. 다른 단호박보다 더 훨씬 더 맛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동글동글 말면 되는 건가요? 예. 요거에 반 정도 되게 예, 그렇게 너무 작죠? 예. 예, 작죠? 예. 제가 요 위에 올라와 있는 뭐 떡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찐빵에다가 뭐 안에 들어가 있는 거나 팥빵 혹은 뭐 붕어빵에 들어가는 요 속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그러시군요. 예. 팥빙수도 먹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럼 여름에 냉기를 빼주는데 왜 그러냐니까 여름에 사실 에어컨 바람서부터 찬데도 많이 안고 예, 그러니까 몸 안에 또 냉기가 많이 차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이건 좀 크게 하든지 작게 하든지 이제 다 틀리는데요. 어릴 때는 엄청 이걸 크게 해서 하나 이렇게 막 그렇죠. 쥐고 씻기만 하면 먹고 이것도 막 식으면 숯불에다가 이렇게 석쇠 넣고 구워 먹으면 진짜 어머나. 맛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잘 풀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뭐 사회적인 뭐 요즘에 뭐 스트레스 많은 일도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음식도 중요해요. 음식이네요. 예. 우리가 뭐 사회적인 여건 같은 거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음식은 내가 먹으면 되잖아요.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러죠. 그래서 아까 뭐 단맛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제 우울증에 이렇게 예, 그래서 예, 기분이 우울할 때는 단맛이 굉장히 기분 좋아지는데 어떤 단맛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산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고민 상담 같은 거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아, 그러죠. 저는 뭐 산 중에 안 있고 바깥에 뭐 매일 출근하고 또 수업대로 가고 이렇게 바쁘시네요. 예, 하는데요. 예, 거기서도 뭐 그냥 사람들 다 그러죠. 요리 배우러 와서 어디 아픕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보면은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들이 항상 몸이 안 좋아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사람이 그러다 죽으면 아무 소용 없거든요. 제가 아파서 아팠다가 살아나니까 세상에 용서 못할 일들도 자꾸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오, 좀 맛있게 그렇죠. 예, 좀 묻혀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스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세요? 가르쳐드려도 돼요? 아, 예. 실망하실 것 같아서 저랑 주님은 비밀로 할까요? 아, 그럴까요? 예. 김치. 아, 김치. 제 아침밥은 김치예요. 김치. 예. 사실 그 김치 국물로 요즘 사실 그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그 약품이 굉장히 인기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게 굉장히 이제 뭐 장을 또 편하게 해주고 그렇다라고 하는데 김치 뭐 김치 국물 그 자체로는 굉장히 건강한 식품인 거잖아요. 예, 예. 말아서. 아, 말아서 이렇게. 약간 기분이 울적하거나 그럴 때 요거 하나 딱 드시면 기분 참 좋아지겠어요. 아, 그렇죠. 예. 요거하고 이제 또 뭐 따뜻한 차도 같이 드시고. 그렇죠.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 붙인 거. 그럼 저 완성접시를 함께 준비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수로 하나는 팥을, 하나는 이제 단호박이 들어간. 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좀 뭐 이렇게 뭐 모양 내서 하셔도 되고요. 이건 좀 작게 하셔도 되고 큰 게 좋다 그러셔서 제가 이걸 크게 만들었어요. 어머니들이 이렇게 만드신 거야. 맞습니다.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그죠? 맛있게. 어머니 마음 지 칭찬을 안 해줬더니 기분이 조금 상했는지 막 떨어지네요. 아, 괜찮아, 수수야. 다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수수 부꾸미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팥소, 호박소 등 골라 먹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고소하고 찰진 수수 부꾸미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쿡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아이들도 좋아하는 쫀득한 수수부꾸미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팥을 삶을 땐
첫물을 버리고 새로 삶아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밭의 쓴맛이 제거된다는 사실. 고소하고 찰진 맛있는 한입. 달콤한 수수부꾸미로 겨울철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